자, 흑장미 선생님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은 종목이 좀 어찌됐건 많으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4%, 4.7, 현대차 7.5,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6.2%, HPSP가 4.5, 하이닉스가 18.7, 그리고 성우화이택이 5.5, 그리고 SL에너지,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2.8, 위메이드 3.9, 이오테크닉스 2.8, 이트론 2.1, 종근당 2.5, 주성엔지니어링 6.4, 하나마이크론 5.6, 두산로보틱스 9.2, 레이크 머티리얼즈 3.3, 삼성전기 14.3. 자, 일단은 일단 주력주 위주로 좀 챙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금 46,200원이시고 수익이 일부 있으신 상태인데, 현대 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일단 어쨌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그 당시 기준에 이게 왜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왔죠? 가격 기준이 전혀 다르게 왔는데? 이쪽은 현대 엘리베이터만 그런 건가요? 나머지 종목군들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나? 잠시만요. 확인을 해놓고 들여다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터만 좀 가격을 잘못 입력을 한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이. 오케이. 자,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46,000원대이시고, 그리고 49,000원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잘못 봤는데, 46,000원대이시고, 그리고 오늘 뭐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49,000원대면 여긴데, 여기도 아니고 그 앞전인데요. 아마 이때 우리가 좀 접근했던 범위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의 기준은 일단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나가긴 나갔던 것 같은데, 단기 매매로.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기준은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유통 물량도 뭐 제한적인 종목에서의 아름아름 뭐 수급이 들어와서. 근데 앞서 그 다른 분 포트폴리오 점검 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봤을 때 부정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쪽의 상장사는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은 다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도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가 이제 좀 터져주고 변동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상당히 뭐 제한적인 흐름에 추세가 강하더라도 적은 물량에도 이렇게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개파락 나오고 눌려버리는 뭐큰 변동률은 아니에요. 평상시 그또 오늘도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동률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정리 쪽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우리 주력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력주의 펀드멘탈 뒷받침 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좀볼수 있기 때문에, 뭐, 주력주 위주로 좀 설정을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차의 비중이 7.5%이세요. 현대차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가 좀 둔화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34만 주에 적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 그 흐름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인데, 이건 뭐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시고 계신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나 실적 개선폭 감안했을 때는 뭐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두들겨 맞고 너무 과하게 두들겨 맞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누적적인 수급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었는데 오보잉 이슈가 이제 좀 불거져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 개인에게 떠넘겨진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어요. 되돌리려면 역시나 이제 그 거래가 좀 월등하게 터져주거나 순간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변동성들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주간 단위로 뭐 20%씩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름아름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흐름은 상당히 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다른 쪽 이제 소형주 일부 갖고 계신 거 그런 쪽 정리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도 정리, 일단은 정리. 수급이 다시 개선되고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일단 정리 쪽에 기준을 잡습니다. 거래가 이제 너무 제한적인 상태로 미끄러져 있어서요.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5%이신데 이 정도 비중이면 유지 가능하세요. 유지하시고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인지 아니면 뭐 첫 번째 편입이 이 단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HPSP도 12월 1일 날 그 신고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재차 51,000원의 신고가를 찍고 눌림목인데 기본적으로 뭐 누적 수급범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 IT 추이 추세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3% 조정받았습니다만 엔비디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4.8% 늘려있어요. 뭐 하루에 뭐 30% 가까이도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충분하게 탄력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HPSP 유지, 하이닉스 18.7% 유지. 이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기아의 매수 사인을 좀 일부 내보내 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의 기준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1월부터 해서는 슬슬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업종군의 강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동반적으로 다 강해요. 어차피 등락률에 이제 뭐 수준은 좀 차이가 있지만 대신에 하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삼성전자랑 병행할 수 있다, 병행한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성우와 혜택의 비중이 5.5%세요. 그러시면은 11,400원이시고 5.5%이시면은 뭐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가져가시는 기준에서는 어떤 거? 현대차와 기아의 이번 주에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관점 하에 근데 기아를 놓고 본다면 지속되고도 남죠. 더 강화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아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이 앞전 고점 수급 대비해서 월등하게 유입이 됐고 매수가. 그럼 요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뭐 오늘 꼬리 달렸다고 해서 뭐 버겁거나 불편하진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 뭐 급격하게 물량이 떠넘겨지거나 하지 않으면. 현대차 마찬가지죠. 기아하고 똑같은 흐름을 연출할 수 있고 21만 원은 당연히 넘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을 만큼 뭐 실적 자체가 원체 검증이 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저 수급도 조금 전에 HDD 현대인프라코처럼 수급이 좀 꼬여지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진행형의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SN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0.1%시니까 이건 뭐 정리 정리 기준 뭐 설정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죠? 0.1%이시니까.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8%인데 일단 뭐 정리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 전체를 다 말씀드렸는데 뭐 만약에라도 2차 전지를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기준에서의 LG화학 그리고 여타 2차 전지 기준에서도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이런 정도가 주봉월봉상에 그래도 뭐 패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상승 잉태화 균형이든 상승 장악화 균형이든 거래도 이제 5MA, 20MA 거래량은 수반하고의 움직임. 그러니까 추세 강화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추세 강화는
근데 이제 추세 강화를 기대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의 흐름도 아니에요. 시장에 상반기처럼 엄청난 변동률을 줄수 있다? 그거는 뭐 지금 기준에 두산 인프라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의 정점이 어딜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내년 MSCI 지수 편입 때까지의 수급 논리는 계속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쪽을 들여다보는 게 옳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지금 뭐 예를 들면 HPSP,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뭐 리노공업, SFA 반도체 이런 그 고형 이런 쪽의 IT 반도체 주들의 경우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고형은 지금 이제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요. 그 단기 과열 지정이 돼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쪽도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이 확장되는 흐름도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 변동성이 컸던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또 달라고 하는데 꺾여진 이후에 재차 변동성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는 정리.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지금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매 대차 상환 범위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고 그래야만 되는데 뭐 운전 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히게 운전하고 있는 거고 회사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보도 자료 내주고 적절하게 뭐 액션을 취해준단 말이죠. 그 나홀로 비이성적인 강세 뛰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적절하게 결론은 뭐 비중을 그렇다 확장할 수는 없고요. 지금 3.9%이시면 요 정도면은 가져가실 만해요. 그래도 벌써 종목이 많아요. 현대차,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HPSP, 그리고 이제 성호화이텍,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이것만 해도 지금 다섯 종목인데다가 밑에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두산로보틱스, 삼성전기까지 이런 벌써 9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오테크닉스도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하고 이제 뭐 우리 쪽에서 편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뭐 50보 100보죠. 이쪽의 거래 대금이나 어차피 뭐 몇백억 터져서의 거래 대금이나. 근데 거래 대금이 원체 이제 터져 있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변동이 확장돼 있었으니까 또 HPSP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거래 대금하고의 차이점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담고 있지만은 뭐 반도체 쪽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흐름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2.8%인데 얘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HPSP,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꼬리 달고 내려오던 음봉 떨어질 때 차익실현 문자 나가면 그때 이제 그 부분은 정리 기준을 좀잘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압축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쭉 이렇게 깔아놓고 가기보다는 어차피 IT가 긍정적이고 반도체가 긍정적이면 다 같이 강세로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깔아놓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깔아놓고 가는 흐름보다는 일단은 압축을 해서 집중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매수 강도가 이제 좀 세지거나 했을 때 그쪽으로 집중하실 수 있어요. 이트론 쪽은 일단 정리의 기준인데 거래 정지네요. 그렇고 종근당도 일단 뭐 시가총액 1조 6,500억입니다만 뭐 거래 대금도 없고 뭐 수급은 아름아름 저 들어와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정리 쪽으로 잡아드립니다. 뭐 개별 기준에 난 추세 매매할 거야. 그거는 뭐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전략 기준의 설정 범위는 정리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정리 쪽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 31,950원이신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HPSP나
지금 주가보다는 좀 밑에서 다 편입이 되신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6.4%세요. 여기도 이제 38,000원에 52주 곡간 당연히 넘긴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넘긴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의 수급이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근데 거래가 많이 둔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추가 편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많으시잖아요. 응?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또 이오테크닉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니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위치에서 할까?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동반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테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순환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그 다음 범위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 하시더라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지하시고,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쪽의 기준도,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34,500원에, 고점이 형성돼 있어요. 그죠? 하나 마이크론. 그렇게 해서, 34,500원이 여기도 이제 신고가인데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게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수급 범위는 단기적으로도 집중되기도 하고 액티브 쪽에서 좀 들어온다고도 보실 수 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이쪽도 뭐 검증받아야 될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손실이 크십니다. 10% 손실이신데 5.6% 비중이시고요. 이쪽도 지금 뭐 정리보다는 하방을 일정 범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조정이 좀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쪽이 조정이 확장될 가능성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어찌됐든 하나마이크론도 유지 대처하면서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성 하나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의 네 종목은 순환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쪽에 정점 인식이 일부 잡히면 단기 정점 인식이 잡히면 정리를 해서 주력주 뭐 하이닉스 비중을 좀더 늘린다든가 현대차 비중을 일부 늘린다든가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83,900원에 있으신데 어지간하면은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주력으로 10%나 편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익 실현 재편입하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흐름보다는 좀 가지고 가는 쪽 HMM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HMM의 경우는 매각 이슈로 우리는 뭐 그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오늘은 굉장히 큰 실패가 된 거죠 사실상. 매매 전략을 잡아들이는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수가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쪽에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선호 창구가 일부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에 전체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아주 중요한 수급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뭐 정리를 하지 않고 좀더 들여다보겠다. 원체 변동이 크니까. 근데 요 상태하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은 차별을 두고 있어요. 뭐 이슈 범위 자체가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일단 뭐 연기금 쪽이 들어와 있는 쪽,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흐름 뭐 여러 가지. 유동성 부분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전략 설정하는 범위. 그렇게 놓고 보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2%신데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차익 실현 재편입 뭐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중 더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빠지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좀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 변동성으로 이제 접근 범위가 있었고 그 가격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간 17,000원이 지금 평단이 돼 있으세요. 요때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3.3%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 정리 기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다. 조금 더 보겠다. 수급도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정점에서 조금 휘청거린다면 그때는 정리를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기 비중을 좀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14.3%. 15만 2600원 평단이신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기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변동성 매매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삼성전기를 변동성 매매로 단기 공략주로 뭐 진입하셨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요 흐름을 비중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확장은 거래가 이제 최소 100만 주 이상씩, 지금 뭐 5만 6천 주예요 오늘.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지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5만 6천 주에 없는 거래량에 이렇게 뭐 약보합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전체적인 추이 추세는 당연히 뭐 올해 안으로 16만 5천원 52주 고가 넘긴다 해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순간적으로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충분히 삼성전기에도 수급 개선폭의 확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보시면 주력주 기준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를 주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이제 포트에 넣어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인 거고, 2월까지는 좀10% 비중 내에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HPSP,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네 종목은 어차피 순환 쪽으로 움직여요. 이제 중간중간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이렇게 네 종목이 되셨는데, 대신에 비중 조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한쪽에 너무 쏠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 비중대로 가시되 순환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쪽이 나오고 단기 정점이 인식되면 차익 실현을 하셔서 현금 비중 또 주력주의 비중 또 혹은 순환성의 기준으로 종목을 네 종목보다는 뭐 많이 갖고 가시더라도 두 종목 혹은 뭐한 종목 요 정도에서 이제 움직임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하시려면요,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가입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흑정민 선생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넘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